말씀은 로마서 8장 5절로 7절 말씀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부정적인 사고 방식을 깨뜨려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할때 여러분 모두가 다 부정적인 사고 방식을 깨뜨리고 긍정적인 사고 방식으로 항상 행복하게, 기쁘게, 즐겁게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먼저 달구지 성도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밀어주지 않으면요 전진하지 않는 성도죠.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사람을 의지하며 기대는 성도죠. 여러분 모두가 다더 이상 이 달구지 성도에 머물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그다음 에연 같은 성도가 있어요. 누군가 붙잡아 주지 않으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성도. 교회 에 왔는데 누군가가 인정해주지 않아, 누군가가 자기를 챙겨주지 않아, 붙들어주지 않아. 아이 교만 있나? 그러다 보면요 어디 가도 다 마찬가지야. 자기 스스로 섞이야 되는 거야. 누가 잡아주길 원하는 게 아니라 섞이시길 바랍니다. 강아지 같은 성도가 있어요. 항상 잘했다, 쭉쭉쭉쭉 빨아줘야 돼, 엉덩이 두드려야 돼, 톡닥거려야 돼. 그래야 만족하는 성도 많습니다. 성인 아이들 엄청 많습니다. 예, 풋볼 같은 성도가 있습니다. 도무지 어디로 튈지 알 수가 없어요. 예, 잠 설타는 사람들, 언제 어디로 튈지 알수 없는 사람들 여기도 있습니다. 그런 가 하면 풍선 같은 성도가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불만이 많은지 항상 불어 터졌어, 잔뜩. 그 다음에 냄비 같은 성도가 있어요. 얼마나 쉽게 끌어올리는지 막 처음에 와서 좋아 죽겠다고 파팍파 뛰면서 기뻐합니다. 근데 언제, 어느 순간에 다 식어버렸어. 그래서 안 나타나. 왜안 나타나? 그러면 뭐 힘들고 뭐 병이 다 고쳐졌고. 그러면서 예 자기들이 챙길 것만 챙기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끔은 하나님 천천히 고쳐주세요. 예, 이런 얘기를 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묵상성도가 있어요 어떻게 해? 이상하게 설교만 시작하면 고개를 숙이고 조는 성도 우리 교회는 졸게 놔두진 않잖아요 내가 소리 버릇버릇 질러니까 그래 우리 교회는 묵상성도가 없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는데 예, 다른 교회 가면 요 묵상성도가 엄청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종이성도가 있어요 눈이나 비가 와봐 그러면 종이처럼 축 쳐져서 안 나오는 성도 날씨에 따라 바뀌듯이 상황과 환경에 따라 자주 바뀌는 사람이죠 예, 이런 사람들은 딱딱한 음식은 먹지 못합니다 부드러운 전만 먹어야 하는 아주 어린 성도죠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육신의 정욕을 버리지 못해서 아직도 유기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남아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기 때문에 수시로 사탄이 막 흔들어요. 그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위태위태한 사람들이죠. 예,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신앙을 갖지 못하면 온갖 풍조에 밀려 요동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주께서는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 주신다 그랬잖아. 이사야 6장3절에 근데 우리가 어린아이 신앙으로 머물러 있으면요. 어린아이는 지나가다가 누가 발로 살짝 건드리고만도 넘어집니다. 근데 그래 내가 믿음이 좋다라고 자부할 수 없어요. 어느 순간에 넘어질 수도 있다는 거지.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온 그 순간부터요. 우리 하나님은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자녀야. 그러면 하나님이 할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가장 좋은 작품으로 나를 빚으시겠지. 빚으시는 과정 속에 깨질 수도 있고, 잘릴 수도 있고, 끊을 수도 있잖아. 근데 그때 아프다고 아, 버틴기만 하나님 우리를 작품으로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손에 들어갔다. 내가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고난이 와도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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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달려갈 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는 멋쟁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줄 믿습니다. 오늘 종교개혁 기념 주일인데요. 종교개혁은 1517년 10월 31일 폐한 카톨릭 교회에 반발해서 마틴 루터가 독일의 비텐베르크 성의 만인 성자 교회의 문에다가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붙인 것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10월 마지막 날에 반박문을 붙인 이유는 다음 날인 11월 1일이 만성절 축제일이었기 때문이에요. 만성절이란 모든 이런 성인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반박문의 요점은 면제부 거래, 고해 성사, 그리고 교황의 권위 등 기존 질서에 대한 부패성을 지적하여 개혁의 필요성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루터는 반박문에서 교회가 인간의 죄를 면하거나 구원할 수 없으며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가능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섬김과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난다는 십자가신앙을 주장했습니다. 이는 만성절에 모인 대중들로부터 폭발적인 그런 인기를 받았으며 독일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는데요. 이 종교개혁을 기점으로 오늘 개신교가 시작이 된 거예요. 특별히 올해는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50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흐르면서 오늘의 교회는 중세교에 못지않게 부패와 타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세속화되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다시금 우리의 영성을 개혁함으로 신학의 개혁을 이루어야 돼요. 영성 혁명을 일으켜야 돼요. 마틴 루터는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은혜라는 이세 가지를 개혁의 핵심으로 삼았습니다. 예, 즉 하나님 중심주의로 돌아가자는 주장이죠. 오늘 우리도 다시 한번 하나님 중심주의로 돌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 생각이 개혁돼야 돼요. 아, 네. 여러분의 생각이 개혁돼야 돼요. 진정한 개혁은 우리의 생각의 변화로부터 와야 돼요. 생각을 바꾸면 모든 게다 바뀝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다 깨뜨려버리고 생각의 개혁을 일으키고 삶의 개혁, 영성의 개혁을 일으켜야 될줄 믿습니다. 생각이란 이런저런 소재를 다양한 방식으로 머릿속에 넣음으로써 다양한 관점에서 사고하며 그 상호 관계를 추적하는 것이죠. 생각을 통해 우리의 의식은 공간적으로는 우주로 확장되고요. 시간적으로는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살수 있어요. 그 상상의 나래를 펴봐요. 과거에 어떻게 살 것이라 막 상상할 수 있잖아요. 예, 이처럼 생각 속에는 모든 것이 다 가능합니다. 사람은 평생 자기 뇌에 10% 정도밖에 쓰지 않는다는 말을 했다고 하는 19세기 미국의 실용주의자요 심리학자인 윌리엄 제임스는 사람의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시간에 생각이 먼저 바뀌어야 되겠죠? 또 로버트 루번스타인의 생각의 탄생에는 누구나 생각한다. 그러나 누구나 똑같이 잘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잘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잘못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의 궁극적 자유란 자기 생각이 머물도록 허용하거나 지시할 것을 선택하는 힘이죠. 여러분, 인간에게는 생각이라는 능력이 있어요. 동시에 생각을 잘... 활용해야 되는 그런 책임도 있죠. 인생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생각하는 대로 보게 되고 생각하는 대로 듣게 되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게 돼요. 여러분들 지나가는 말로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하는 그 행동들이 사람들의 영혼 육의 결박을 오히려 푸는 것이 아니라 묶어 버리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은 무엇을 생각하는가에서 어떻게 생각하는가로 초점이 옮겨집니다. 생각도 습관이 되는데요. 우리 생각은 강을 깊게 파서 물이 한 방향으로 흐르는 길을 내는 것과 똑같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할 때마다 부정적인 방향으로 향하는 물길의 바닥을 점점 더 깊이 파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은요. 긍정적인 방향으로 물길을 내겠죠.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육신의 방향으로 향하는 물길의 바닥을 점점 깊이 파게 되므로 더욱 육신에 속한 삶을 살게 되겠죠. 반대로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영의 방향으로 향하는 그런 물길의 바닥을 점점 깊게 파게 되므로 영에 속한 삶을 살게 되겠죠. 여러분의 생각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에 여러분의 생각의 그 마음을 어디로 파야 돼? 영적으로 파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길을 내기를 원합니다. 예, 도랑을 파는 세 명의 일꾼이 있었으면 한 사람은 사백기되어서 말하기를 아유, 나는 이렇게 도랑이나 팔 사람이 아니야. 내가 어떤 사람인데? 또한 사람은 아고 도대체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데 하루 일당이 얼마야? 이게 뭐야? 하면서 불평을 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사람은 아무 말도 없이 펄펄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도랑을 팝니다. 몇 년이 지났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여전히 아유, 나는 이렇게 계속 도랑이나 팔 사람이 아니야 하며 사대기대어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일당이 적다고 불평하던 사람도 여전히 하루 일당이 아직까지 이게 뭐야? 하며 부정적인 말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땀을 뻘뻘 흘리며 열심히 땅을 파던 사람은 지게차를 하나 사가지고 지게차로 열심히 물건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또몇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나는 이렇게 도랑이나 팔 사람이 아니야라고 생각하던 사람은 머리가 휘어져도 여전히 도랑이나 파고 왜 사람들은 내 능력을 몰라주지 하면서 도랑이나 파고 한탄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일당이 적다고 불평한 사람은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하던 사람은 성실함과 능력을 인정받아서 마침내 그 회사의 사장이 됐습니다 정말 인생을 멋지게 아름답게 열심히 살아내길 원합니다 모든 일의 시작은 생각입니다 죄의 시작도 생각이요 선의 시작도 생각입니다 염호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가로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랬더니요 27절에 보니까 조각을 받은 후에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 그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결국은 해가잖아요 예수를 팔아먹잖아요 이 생각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부정적인 생각이 올때 예스로만 떠나가 이래야지 마저 하는 순간 생각을 타고 사단이가 들어와서 우리 안에 잠복해 있다가 그것이 행함으로 옮겨집니다. 예, 생각이 행동을 결정합니다. 새 사람이 되거나 거듭난다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생각이 바뀌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은 우리가 변화되기 시작하는 곳입니다. 하루야마 시계오는뇌뇌 혁명에서 즐거운 감정은 노화를 방지하고 기억력을 좋게 하는 그런 뇌뇌 모르핀을 생성시킨다. 반면 불쾌한 감정은 내에서 부신 아들레 날린 호르몬을 분비해서 고혈압, 심장병, 골다공증, 정신병 등을 유발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생각이 인생을 결정짓고 삶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생각이 복잡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안에 들어오면 생각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비워놓고 그때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영감대로 움직이면 인생 정말 편합니다. 제가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각의 혁명을 경험해야 돼요. 예,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과 일치시킬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됩니다. 위대한 생각은 위대한 현실로 이어지며 반드시 성장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복을 낳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생각 속에 성령의 맑은 물이 뿌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예, 여러분의 생각 속에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 속에 성령의 불이 막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고 방식을 다 깨뜨리고 태워버리고 부숴버리고 씻어버리고 할렐루야 바람에 날려버리고 위대한 생각을 품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로 구절 보니까 이는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러기에 우리는 온전히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내어 드려야 될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의 인생에는 이렇게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요. 생활 양식이 바뀌고 믿음의 패턴이 바뀌고 생각의 배경이 바뀝니다. 제임스 베커는 하나님을 아는 이들에게 보이는 특징은 삶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쾌활하게 행동하는 것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이들과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이전의 감정, 이전의 태도가 지속된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출애굽에서도 노예의 생각과 구습을 버리지 않았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심판했어요. 고린도서 10장 10절에 보니까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했어도 여전히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부정적인 사고방식은 가난 땅을 정탐하고 온 후에 열시리 드러났어요. 12명의 가나안 땅을 12지파에서 한 명씩 대표로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케 했는데 10명의 정탐권은 스스로 우리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우리는 그들을 이길 재간이 없다. 절대로 그 땅을 취할 수 없다. 예, 그 땅은 우리가 들르다음에정탐한그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에 내피림 후손인 안낙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랬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부정적인 사고방식으로. 나머지 모든 백성들을 다 끌고 왔어 10명의 정탐꾼이 그러나 여우수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들의 하나님은 떠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응이 취할 수 있다 취하러 가자 예, 긍정적인 그런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말했지만 모든 백성들이 어때요 열 명의 정탐꾼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말하는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따라갑니다. 결국은 어떻게요? 해 여호수아, 칼렙 빼놓고는 모두가 다 광야에서 죽는 역사가 일어나. 이스라엘 백성의 부정적인 사고 방식은 스스로를 메뚜기로 여기는 낮은 자존감으로 드러났고 자신들은 실패하고 말 것이라는 패배 의식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며 불평하고 원망하는 언어로 표출이 되었습니다. 결국 불평했던 그들은 다 죽었잖아요. 그러나 여호수아, 칼렙은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눈으로 봤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길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버리게 하기 위해서요.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광야에서 이게머물게 하면서 훈련을 시켰어요. 그러나 그들은 이 부정적인 사고방식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어요. 신명기 8장 2절로 3절 보니까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유리 방황하게 한 이유가 그들이 내 말에 순종하나 안하나. 그들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그렇게 광야에 그냥 40년 동안 방치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끝까지 깨닫지 못하고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결국 다 죽었잖아 요수와 칼레 빼놓고 예, 이해가 안 되는 얘기들이지만 오늘날에도 이렇게 참종과 거짓종을 구별하기는 아주 간단합니다 넓은 길로 가라, 행복한 길로 가라, 즐거운 길로 가라, 좋은 길로 가라. 이거는 요 참종이 아니에요. 좁은 길로 가라, 깨져라, 부서져라, 무너져라. 그래서 진리안의 차이점 가데 거해라.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주의의 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깨지고 부서지고 무너져서 나의 모든 이론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라고 달려가도록 가리키는 그 교회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예요. 그 교회가 마치 여호사와 갈렙처럼 이렇게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든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십자가에 박아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 안에는 주님이 계시고 주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염려가 생기고 원망이 일어나면 벗어버려야 될 옛사람의 옷으로 인정하고 벗기로 결단해야 돼요 염려 걱정 근심이 오면 이거는 벗어버려야 될 옛사람의 옷이야 나는 새것이 됐어 이전 것은 지나갔어 하면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진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어라 할렐루야 로마서 13장 12절로 14장 보니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바로 오늘 이 시간에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는 백성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팡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생각 가운데 사탄이 뿌려놓은 어둠이 완전히 걷쳐지기를 소원합니다 예, 네, 부정적인 상황에서 여러분의 비관주의가 깨지고 암담한 상황에서 부정적인 사고 방식이 깨어질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이 고난과 환난도 허락하신다는 거죠. 아브라함 링컨은 우리는 우리가 행복해지려고 마음 먹은 만큼만 행복해질 수 있다 그랬어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라 늘 긍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아주 작은 것에서 행복을 찾아내는 우리 자신의 생각이다. 행복해지고 싶으면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라 그랬어요. 예, 제가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살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저는 진짜 행복하거든요. 어떤 환경 가운데도 넘어지지 않는 행복한 영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상황을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낙관주의자들입니다. 좋은 상황만이 아니라 나쁜 상황까지도 낙관적으로 잘될 것을 바라봅니다. 아기가 아파도, 사업이 어려워도, 병들어도, 가난하도, 남편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겨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배신한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서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원망하기보다는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삶을 가장 잘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선한 목적을 가지고 이끄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 예수 안에 있다는 자체만으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요. 낙관적인 사고의 근원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의 선하신 목적에 대한 신뢰입니다. 성도가 영의 생각을 하며 영에 속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은 매일매일의 과정입니다. 수시로 옛사람의 묵은 습관이 자꾸 올라와서 새로운 삶을 다시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을 주님께 온전히 드려야 됩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이런 과거의 부정적인 습성을 해결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거듭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 비관주의 성향에 맞서 싸워야 됩니다. 비록 우리의 변화가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는 할지라도 비관적인 생각이 들고 마음이 낙심된다 할지라도 주를 바라보고 자신의 정체성을 생각해야 돼요. 그런즉 누군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동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이죠. 우리 스스로는 우리 안에 일어나는 부정적인 생각들, 두려움, 원망, 후회와 불안을 벗어버리기 어렵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각을 품고 변화로 나아가도록 이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주하신 예수님만 의지함으로 지속적으로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돼요. 적은 바깥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내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부정적인 생각이 바로 우리가 죽여야 될 적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부정적인 생각은 떠나갈지언가. 예, 우리의 정체성은 긍정적인 사고입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안에 토사리고 있는 모든 부정적인 사고 방식이 다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수 있다는 긍정적인 사고 방식을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은 생각의 혁명이 일어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폴레옹 힐은 당신 안에 기적을 깨우라라는 책에서 긍정적인 정신 자세를 지닌 사람이라면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 진력을 다할 것이며 극복할 수 없는 문제에 부딪히더라도그 때문에 긍정적인 정신 자세가 부정적으로 변하지 않도록 다짐에 다짐을 거듭할 것이다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부정적인 문제 성향에 크기보다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정신의 힘이 더 크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 안에는 무한한 잠재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길 힘이 있어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모든 걸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우리들에게는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능력이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정적인 상황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우리의 긍정적인 정신 자세를 확립할 좋은 기회로 삼고 더욱더 긍정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우뚝 서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뭐예요? 생각이 곧그 사람의 삶을 드러낸다는 그런 것을 입증하고 있죠 오늘 본문은 육신을 따른다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다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그랬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평안이라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각저히 영의 생각을 해야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있다는 걸 깨닫고 오늘 시간 여러분의 생각을 오직 영의 생각으로 바꾸길 바랍니다 영의 생각은 어떠냐? 바로 영유생각은 이성적인 생각이에요. 나로슈포코 이 사람은요 머리는 이성은 가슴에 잘 속는다 그랬어요. 알랭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사소한 감정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문제다. 사소한 일은 계속 발생하며 그것이 도화선이 되어 큰 불행으로 발전하는 일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예, 발타자르 그라시아는 감정이란 언제나 이성을 짓밟아버리는 경향이 있다. 감정에 충실하게 되면 모든 것이 광기로 흐르기 쉽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 웨슬리의 사변형 보면 성서 전통 체험 이성입니다. 우리는 감성도 중요하지만 감성 내가 느껴지는 그 모든 감성이 이성에 의해서 논리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분별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성적이란 말은 이성주의와는 다른 말이며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성의 활동이 중시되고 깨달음과 각성을 중시하는 자세를 일컫는 말입니다. 이성적이지 않은 신앙은 곧 감정적인 신앙인데요. 성도가 감정 중심으로 감정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신앙생활에 많은 거품이 생기게 됩니다. 자기 기분이 좋으면 뭐든지 다 있을 것 같이 굴다가 자기 기분이 나쁘면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기도 합니다. 기도도 봉사도 헌금도 전도도 모두 기분에 따라 하고 안 하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신앙적 신앙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감정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예, 먼저 우리의 감정을 잘 살피고 정리하면서 부정적인 감정을 다 버리고 긍정적인 감정은 살려야 됩니다. 또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성주의적인 생각을 하는 성도는 자기 감정에 따라 사고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따라 사고합니다. 예, 그래서 그들은 늘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의 모습을 따라갑니다. 그다음에 영의 생각은 우선순위를 따르는 생각이에요. 무엇이 더 우선순인가? 위 여러분 우선순위가 예배가 되야 되고 우선순위가 전도가 되야 되고 봉사가 되고 헌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삶의 모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선순위가 내가 먹고 입고 사는 문제에 있기 때문에 일이 풀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수많은 일을 하며 살아갑니다. 매일 매일 여러 사람을 만나고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하며 살아가죠. 그런데 이런 일들은 모두 다 우선순위가 있으면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일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시스루에서는첫 번째 둘 것을 첫 번째로 하면 두 번째 것은 굴러 들어오지만 두 번째 것을 첫 번째로 하면 첫째와 둘째를 모두 잃는다라는 말 했어요. 멋지지 않습니까? 예. 로버트 프로스트는 우선순위는 가야 할 길을 가리킬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표면 밑에 숨겨진 가치를 드러낸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먼저 할 일을 교훈하셨는데 그게 뭡니까? 마태복음 7장 5절에 보니까 외식하는 자요 먼저 내 눈에서 들 뽈를 빼어라 그리고 후에야 밝히보고 형제의 눈속에서 티를 빼라 그렇게 말합니다. 또 마태복음 23장 26절에 보니까 눈먼 바리새인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라 하 그러면 겉도 깨끗하리라. 우리가 먼저 할 것은 우리 안을 깨끗이 하는 거 네. 믿으십니까? 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 우리의 모든 더럽고 추악한 것을 먼저 빼내는 것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속한 것보다 먼저 하나님께 속한 것을 구하고 남을 판단하기보다 먼저 우리 자신을 판단하고 외모를 꾸미기보다 먼저 마음속을 깨끗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의 생각은 이런 우선순위를 바로 아는 것입니다 또 영의 생각은 종합적인 생각이에요 육의 생각은 단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육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성경구절을 엉뚱하게 해석하기도 하고 말씀을 전혀 맞지 않는 곳에다가 대입하기도 하고 예 그런 사람들은 설교의 한 부분만 듣고 전체를 판단하거나 듣고 싶은 말씀만 골라 듣습니다. 하지만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종합적으로 생각합니다. 신학은 구약을 통해 이해되고 구약은 신학을 통해 이해하며 성경의 양면성을 고려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지나친 은사주의에 빠지거나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습니다. 또 종합적인 영의 생각은 무슨 일이든지 그 일의 의미와 목적을 중시하는 태도죠. 본질을 놓치지 않고 본질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동시에 종합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이면을 보고요 드러난 사건 속에 감추어진 중요한 사실을 볼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하고 대화할 때그 사람의 마음속의 말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영의 생각은 바른 생각입니다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올바른 생각이죠 아무리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우선순위를 따라 생각하며 종합적으로 생각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생각이 아니면 영의 생각이 아닙니다 성령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혼을 살리며 교회를 세우는 생각입니다 갈래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망,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니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금지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영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유괴생각을 예, 몰아내는 다섯 단계 짤막하게 얘기하고 오늘은 설교를 빨리 끝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사고방식을 분석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차분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생각이 부정적인 것인지 아니면 긍정적인 것인지 구별해 보십시오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이 긍정적인 것인지 부정적인 것인지 구분해 보십시오 근데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해도 본인은 몰라요 또 이게 문제 이게 왜? 아예 양심에 화임맞아서 사단에게 붙들려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도 대화를 하다가 부정적인 말을 자꾸 하는 사람은 어둠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 그렇다고 밀어낼 수 없잖아요 훈련 받으러 왔으니까 그 사람도 고쳐줘야 되잖 그러면 거기서 휩쓸리지 말고 사랑으로 품어서 그가 긍정적인 말을 할수 있도록 유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해 여러분이 하고 있는 생각이 여러분을 우울하게 끌어내리는지 아니면 활기차고 행복하게 고양시키는지 이걸 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생각을 했더니 갑자기 내가 탁 다운돼. 이건 부정적인 생각이야. 그런데 내가 이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서 이 생각을 했더니 갑자기 기쁨이 넘치고 막막 힘이 솟고 그래. 그러면 이거는 성령이 주는 시 생각이야. 당신의 사고 방식을 위한 보안 시스템을 가동하십시오. 공항 출입급 심사 때. 보안 요원들이 금속 탐지기를 사용하듯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탐지해야 돼요. 그리고 철저히 어떤 부정적인 사고가 우리 안에 남아 있는지 수색해야 돼요. 부정적인 생각은 자주 말이나 태도, 행동, 얼굴로 표출이 됩니다. 눈빛으로 표출이 되게 돼 있어요. 일단 부정적인 생각이 감지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붙잡고 부정적인 생각을 즉각적으로 차단하여 쫓아버려야 됩니다. 그다음에 할수 있다는 말씀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윌리엄 아서워드는 진정으로 낙관적인 사람은 문제를 인식해도 해결책을 찾아내고 어려움을 알아도 극복할 수 있다고 믿고 부정적인 상황을 보아도 긍정적인 상황을 강조하고 최악의 경우에 맞닥뜨려도 최선의 결과를 기대하며 할 근거가 있어도 미소 지키로 마음 먹는다라고 했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가능을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이고 불가능을 이야기하는 것은요 사탄막입니다. 우리는 긍정적인 사고,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열등감, 낮은 자존감, 소외감, 불안감, 두려움의 유괴의 생각을 싹다 몰아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를 향한 그분의 은혜 안에서 적극적으로 사고할수 있다는 그런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음악이 중앙옥타브의 시음을 기초로 하여 만들어지고 도시가 평균 해면을 기준으로 하여 건설되듯이 평균 해면이 뭔가 해수면의 높이를 임의의 기간 높이로 평균한 값인데요. 우리나에서는 라 보통 인천만의 평균 해면을 표준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가 건설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인생 철학은요 할수 있다는 말씀 위에 세워져야 돼. 요 인생의 모든 흥망성쇠를 관통하여 이길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할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의 사고의 뿌리로 삼는다면 그것은 우리의 영혼에 깃든 그런 부정적 사고들을 몰아내고 성령의 생각을 불러들일 것입니다. 너 크고 위대한 생각을 하십시오. 예, 좁쌀만한 생각하지 말고 좀 넓게 크게. 아멘? 예수의 님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큰 생각을 품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생각은 큰 생각입니다. 성령의 큰 생각이 승리의 길을 열고 영광의 빛을 받게 합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였어예 다섯째 믿음으로 행동하십시오.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 생각은 예, 책임성이 없는 믿음이죠. 야고서 2장 17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필리포4장 구절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시리라. 야고서 1장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어요.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니까 자네들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오늘 여러분이 알았던 지식이 가슴으로 내려오고. 가슴으로 안았던 지식이 손발로 내려가서 행함으로 움직여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행동으로 이렇게 표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생각이 행동으로 표현될 때 육의 생각은 완전히 떠나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생각의 개혁을 일으킵시다 모든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깨뜨립시다 육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변화시킵시다 영의 생각은 이성적인 생각, 우선순위를 따르는 생각, 종합적인 생각, 바른 생각이라고 그랬죠. 또 유괴 생각을 몰아내기 위해서 는 우리는 우리의 사고방식을 분석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탐지해서 다 몰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할수 있다는 믿음에 기초해서 생각하고 크게 위대한 생각을 가져야 될줄 믿습니다. 나가 그런 생각을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데요.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깨뜨림으로 이제 여러분 긍정적인 생각을 다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기적의 주인공이 돼서 그리스도인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